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차미연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고 독주체제를 구축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네, 미중 갈등이 깊어질 거란 우려 속에 북한은 시 주석의 집권 3기 체제 구축을 대서특필하면서 참 유난스럽게도 친선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북한이 중국을 지렛대로 삼아 이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복잡하게 얽힌 북핵 문제, 남북 관계에서 예상되는 변화를 김세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3연임이 확정된 다음 날 북한 노동신문입니다. 1면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낸 축전과 장문의 사설을 시작으로 6면짜리 신문의 절반인 3면에 중국 당대회 소식을 담았습니다. 시진핑 총서기가 첫 집권한 2012년과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2017년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축전만 간단하게 게재됐던 것과 비교하면 북한이 시 주석의 3연임에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북한이 의존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20차 대회에 대해서 북한이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중국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외부 세계가 시진핑 장기 집권과 강력한 1인 체제 수립에 우려하는 것과 반대로 시 주석의 3연임으로 중국이 더욱 힘차게 발전하게 됐다고 칭송했습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역사적 과정을 추진하는 데서 획기적 리정표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이례적으로 시 주석의 연설문을 노동신문 4면 전면에 게재해 그의 사상과 노선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시 주석이 최고 지도부를 모두 자신의 사람들로 채우며 사실상 북한의 유일 영도 체제와 유사한 지도 체제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유사성과 정치 외교적 밀착에 대한 기대를 표명한 걸로 풀이됩니다. 중국이 권위주의 1인 체제로 들어갈수록 더욱더 북한에 대한 그런 지지와 지원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죠. 서로 간의 체제의 동조가 커진 것은 서로 간의 상호 협력의 가능성을 더 높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대만 통일 방침을 천명하고 양안 관계의 주도권을 틀어주겠다는 내용도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에 그대로 실렸습니다. 북한 매체는 때려야 뗄 수 없는 두 나라의 특수관계가 김정은 시진핑 체제에 들어 새로운 전성기를 맞았다고 자찬했습니다. 미중 갈등과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군사적 갈등 속에서 양국 협조와 관계 강화를 거듭 강조한 겁니다. 조중 두 당은 단결과 협조를 더욱 강화하면서 그 어떤 정세의 변화와 도전 속에서도 끄떡없이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두 나라 사이의 관계 발전을 힘있게 견인하고 있습니다. 대미 공동전선이랄까요? 여기에서 중기 갖는 이제 역할이 4연임 체계를 통해서 좀 더 안정성을 갖는다?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 북한에게는 외교적으로 중요하게 잘 활용할 부분이기 때문에. 때마침 지난 25일은 중공군의 6.25 전쟁 참전일이었습니다. 노동신문은 이날을 기념해 당시 중공군의 활동을 담은 사진과 기사를 실었고 당 지도부는 참전 중공군을 기리는 북중 우위탑에 헌화하며 혈맹의 우위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제국주의 무력 침공을 반대하는 성전에서 숭고한 국제주의적 우위와 무비의 희생성을 발휘한 중국인민 지원군 열사들을 추모해서 북한이 최근 중국과의 관계를 대놓고 과시하는 데는 시진핑 3기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더 강경한 노선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 틈에서 양국 관계가 더욱 기묘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중국에게 미국의 포위 압박 전략에 맞서는 협력 세력이 되고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을 막아주는 방풍막이자 버팀목 역할을 하며 공동전선을 구축할 수 있다는 계산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미중 관계가 좋았을 때에는 중국이 미국의 대북 제재 요구에 협조하기도 했지만은 지금은 중국이 미국과 북한 문제로 협력할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런 미중 패권 경쟁의 심화를 즐기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북한의 도발은 점점 도를 높여 어제는 우리 군의 대규모 실병 기동 훈련 마지막 날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고 지난 24일에는 우리 해군이 NLL을 침범한 북한 상선을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경고사격을 가했다는 이유로 사격이 금지된 해상 완충구역에 방사포 10여 발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하고 미군 증원 병력과 미군 기지,
남한 전후방 전역의 군 지휘본부, 공항, 항구 등 목표 지역에 대한 타격 훈련을 공공연히 실시하는가 하면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정황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명백한 목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 최종적으로는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은 상태에서 미국과의 담판을 원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더 조성하는 그런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고, 문제는 과거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벌일 때 대북 유엔 제재에 동참하며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대화를 유도했지만 이제는 중국에게 더 이상 그런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협조할 가능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북미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모든 걸 미국 책임으로 전가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악화된 국제적 안보 위기, 깊어지는 미중 갈등 속에 시진핑 체제가 절대 권력, 장기 집권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을 든든한 지원군으로 삼아 긴장을 불사하며 미국과 담판을 벌이려는 김정은 체제의 계산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김세로입니다. 군사적 도발을 이어가면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이 대내적으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의식주 문제와 인민 생활의 질 향상에도 주력하면서 경제와 민생에 중점을 두는 듯한 행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외화벌이에 사용되던 편의시설이나 관광 명소를 찾는 주민들 모습도 요즘 북한 매체에 자주 등장한다는데요. 박치란 기자, 최근엔 골프대회 개최 소식도 나왔다죠? 네. 지난주 이틀 동안 평양 골프장에서 경기를 열었다는데요. 조선중앙통신은 영상과 함께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을빛이 완연한 골프장에서 선수들이 힘껏 골프채를 휘두르기도 하고 긴장하며 퍼팅을 합니다. 어드레스 자세나 스윙폼을 볼 때 프로 선수들처럼 보이진 않지만 저마다 즐겁게 골프를 치는데요. 공이 홀컵에 들어가자 캐디와 함께 팔짝 뛰며 기뻐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참가자들 구성이 꽤 다양해 보이네요. 기술 수준과 나이, 성별에 따라 4개 부류로 나눠 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치기 횟수 방식으로 진행됐다는데요. 총 타수를 계산해 적은 사람이 이기는 스트로크 방식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우승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32인치 텔레비전이 지급됐습니다. 에어가 경기에 참가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참가해서 이번에 1등은 했는데 앞으로 좀 더 노력해서 보다 높은 성적으로 1등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화면에 외국인은 보이지 않네요. 북한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영국의 한 여행사가 주관하는 국제 골프 대회를 열었었는데요. 이후 평양 골프장이 리모델링에 들어가고 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한동안 대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그랬다가 작년 말부터 북한 골프협회 주관으로 애호가 대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시상식 뒷배경에는 여명 골프 여행사란 로고가 보이는데요. 이곳은 북한의 골프 관광 전문 여행사로 국경 봉쇄 이후인 2020년에도 북한 관광 사이트에 홍보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 여행사에서는 중국의 많은 공사들과 연계를 맺고 골프 분야에서의 협조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국경을 연 정황이 없는 만큼 이번 대회는 북한 주민만을 대상으로 진행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골프 대회뿐 아니라 유명 관광지를 조명하는 프로그램도 나왔죠. 얼마 전 조선중앙TV는 땅속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평안남도 개천시 송암동굴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지금 지하의 명승 송암동굴로는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끊임없이 찾아와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종이석과 돌기둥이 신비하게 펼쳐진 기이한 모습을 북한 주민들이 감상하는 모습도 보도됐는데요. 총 연장 2160m의 이 동굴은 북한의 국가천연기념물로 등록됐는데 인근에 관광객 숙소와 물놀이장, 무도회장도 있다고 합니다. 북한 매체는 최근 이 밖에도 금강산이나 칠보산, 몽금포 등 주요 관광지를 잇따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외 관광객을 받을 수도 없는데 북한의 이런 시설이나 명소를 집중 부각하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특히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강조하며 주민을 위한 각종 시설을 만들었다고 선전하는데요. 승마장이나 물놀이장, 온천 휴양지 등을 잇따라 만들어 선전하는 것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북 제재에도 문명화된 삶을 살고 있다,
최고 지도자는 인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지금은 국경이 봉쇄돼 있지만 추후 개방됐을 때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올해 북한 식량 사정이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할 거라는 관측이 잇따라 제기됐었는데요. 북한도 올해 농사 환경이 매우 좋지 않았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엄혹한 도전에 겹사였다는 말까지 하고 있는데요. 추수가 거의 마무리됐나 봐요. 네, 각지에서 추수가 끝났다는데요. 북한 최대 곡창지대인 황해남도는 예년에 비해 일주일 정도 추수 시기가 빨랐다고 합니다. 황해남도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 지원자들은 지난 시기보다 한 주일 앞당겨 교가호를 결석하고 교단 응반과 나달 털기, 수매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군수공장에서 만든 농기계 수천 대를 지원하는 등 특히 황해남도 농사에 각별한 관심을 쏟았는데요. 지난주 추수가 모두 마무리됐고 다른 지역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추수 시기가 우리나라보다 다소 이른데요. 빨리 추워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리가 굉장히 빨리 내리기 때문에 가을을 먼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벼가 상당히 좀 덜 여문 상태에서 가을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사진에서 계속 보여요. 올해 날씨가 좋지 못해서 작황이 썩 좋은 편은 아니겠습니다. 북한도 올해 불리한 기상 조건이 지속되는 등 엄혹한 도전이 겹사였다면서 농사 환경이 좋지 않았다 토로했는데요. 봄에는 긴 가뭄, 여름엔 폭우가 이어졌고 추수가 시작될 무렵에도 큰 비가 내렸습니다. 북한이 성과적으로 추수를 마쳤다고 밝히긴 했지만 식량난을 해결할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미국 농무부는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이 121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소식도 알아볼까요? 우리 식목일에 해당하는 북한의 식수절 날짜가 바뀌었다면서요? 북한의 식수절은 당초 4월 6일이었는데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함께 산림조성 구상을 한 날을 기려 1999년에 3월 2일로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3월 14일로 바꿨습니다. 3월 14일은 위대한 소령 김일성 동지께서 미제의 야수적인 폭격으로 파괴된 산림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복구할 때 대한 교실을 주신 우리 역사의 날이다. 북한의 산림이 황폐해진 건 식량난과 에너지난에 따른 무분별한 개간과 벌목이 주 요인으로 꼽혀왔는데요. 그 이유를 미국 탓으로 돌리면서 산림 복구도 반미 투쟁의 연장선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요즘 TV에서 육아 관련 프로그램 자주 볼 수 있죠. 유익한 정보도 있고 한편에선 과잉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는데요. 북한에서도 최근 이 육아라는 말이 전에 없이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네, 얼마 전에는 육아법도 새로 제정했다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육아를 하든 안 하든 TV에 아이들이 나오면 자동으로 좀 보게 되잖아요. 네. 북한에서도 육아 프로그램 많이 보셨나요? 육아 프로그램 중에 제가 가장 좀 뭐 봤던 것은 그 수제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때는 뭐 애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애도 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좀 봤던 것 같습니다. 네. 남한에서는 크게는 잘 안 봤던 것 같아요. 애 보고 이제 야 저렇게 영재들이 나한테 와서 봐라 그러면 어쩌라고 이런 식이라서 예. 네. 별로 그래서 네. 적어보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 들었을 땐 이게 무슨 말인가 했었는데 뭐 맘구리즘이라고 해서 네. 누가 맘들끼지만 통하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뭐 우리 뭐 독박 육아, 또 뭐 라떼 파파, 피딩족 뭐 이렇게 육아 관련 신조어도 많죠. 사랑스러워. 북한에서도 이 육아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이 우리가 흔히 육아하면 생각하는 그것과 북한에서 말하는 육아 조금 다르다고요. 네, 육아법도 새로 만들었는데요. 북한이 강조하는 육아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화면 보시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아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습니다. 올해 초 2월에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전원 찬성으로 육아법을 채택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시잖아요. 북한에 계실 때는 어땠나요? 북한에 계실 때도 이 육아라는 말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북한에 있을 때는 육아란 말은 별로 못 들어봤고요. 그냥 보육, 교양 뭐 이런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육아라는 말을 하니까 아 북한도 저런 말을 쓰니 그게 좀 새로웠고요. 네. 사실 그 제가 초등학교 교사다 보니까 이제 아침에 출근하거나 퇴근할 때 유치원 쪽을 지나가는데 그때 그 어린 유치원생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뭐 꽃가자 우유도만큼 먹으면 날마다 예방치료 검진받지요. 마지막 부분에 가서 세상에서 어떤가는 보육교양법 참말 좋아요 노래 불러요. 이렇게 노래 부르더라고요. 노래하는 거죠. 제가 그때 진짜 20여 년 20, 30년 전에 들은 노래인데 하도 애들이 많이 불러서 저도 애를 키운 입장이니까 아 저런 법이 나왔네. 그때는 어린이 보육교양법이 있었는데 지금 육아법이 나왔다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어린이 보육교양법은 1976년에 만들어졌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어린이를 혁명의 주체로 키우자라고 하면서 어린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뭐 타가소라든가 유치원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야 되는지 또 여성이 양육의 의무에서 해방돼서 노동자로 일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의무를 규정한 법이 이미 1976년에 어린이 보육교양법으로 만들어져 있었고요. 이번에 제정된 육아법 같은 경우에는 그거의 이제 부속법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이 여러 부분 좀 일치하는 부분이 많고요. 어떻게 어린이들을 잘 키우기 위한 국가적 의무를 실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 이름이 육아법, 좀 독특한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지난 3월 북한 노동신문은 1면에서 육아법을 해설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구체적인 법조문을 보면 국가는 어린이 영양식품의 생산 및 공급 체계를 세우고 모든 어린이들에게 젖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무상으로 또 정상적으로 공급하며 가장 훌륭한 양육 조건을 보장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평양 어린이 식료품 공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어린이들의 영양식품을 생산합니다. 과연 온 어머니가 자기 자식에게 1년 내내 우유를 먹이려고 거심하고 애를 태운 적이 있었습니까? 하루하루의 생산 실적이 당의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여기서 생산하는 제품들인데요. 네, 이 공장에선 여러 축사에서 생산된 젖을 모아 유제품으로 가공해서 매일 공급하고 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시험 생산한 젓가루를 맛보았는데 우리 맛과 색이 정말 잘 살아나지 않다고 하시면서 미흡한 점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지적해 주셨습니다. 육아법의 핵심 내용이 뭐 어린이 정서 발달이나 교육 이런 내용이 아니라 뭐 영양 공급인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네, 일단 고난의 행군 시기에 국가 배급 시스템이 무너지고 그렇다 보니까 취약계층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 이 어린이들이 제대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서 북한의 미래 세대가 제대로 양성되지 않았잖아요. 미래 세대를 잘 키우고 인구 재생산을 위해서라도 어린이의 영양에 신경을 써야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고 어린이의 발육에 관련된 영양소를 공급하는 데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르는 경제난 시기에 사실 그 어린이 보육교양법이 있었지만 그 법이 제대로 잘 작동되지 않았고요. 그때 첫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여기 같으면 어린이집에 맡겨야 되는데 경제난 시기니까 제가 또 땔감도 가져야 되고 젖제품이 많지 않아서 모유 수유를 해야 되는데 쉬는 시간에 가장 긴 업간체조 시간에 막 그 타가소에 뛰어가서 먹였던 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를 말하면 이유식이죠. 암죽을 먹여서 키웠는데 그래서 그런지 큰애는 또래 청년들에 비해서 약간 왜소한 것 같습니다. 영양이 뭐 제대로 보상된 것 같아요. 북한 어린이 5명 중에 1명꼴로 발육부진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0년 동안 이 육아 정책을 강조해왔죠. 국민들과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여러 가지 질 좋은 소비품들과 학용품, 어린이 식료품들을 더 많이 차려지게 해야 합니다. 이번 육아법도 이런 육아 정책의 연장선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혁명의 위협을 달성할 수 있는 미래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어린이들에게 적당한 영향을 잘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국가가 무상으로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 공급을 보장할 것인가, 그것을 아예 법제화해서 국가의 의무로 다시 한번 확인한 게 육아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여성들을 노동력으로 동원하려면 어린이를 잘 키워줄 수 있는 국가의 역량이 있어야 엄마들이 이제 육아의 부담에서 벗어나서 노동력으로 투입될 수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육아법에 그러한 부분들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사실 법이라는 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실행하느냐가 더 중요한 그렇죠. 문제잖아요. 네. 근데 북한이 육아법에서 강조한 내용들을 실천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북한TV는 유제품에 해당하는 젖제품 생산 등을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계절 조건에 알맞게 우량품종의 젖소 사양 관리와 젖제품 생산을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후방부문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젖제품을 생산해서 보내주기 위해 염소 목장을 개건하고 새로운 젖가루 생산 설비들을 도안의 모든 시군들에 전면 도입해서 맛좋고 질 좋은 젖제품을 정상적으로 생산 보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육아법이 이제 공포가 된 이후에 어떻게 북한의 각 지역의 시도별로 이런 유제품 생산 공장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는지 또 이걸 위해서 목장들을 대대적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보도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 전 국가적인 노력이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육아법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꼭 이 젖제품뿐만이 아니라 뭐 유치원을 지을 때는 어떤 곳에 지어야 된다, 바람이 잘 통하고 해가 잘 들고 어떻게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야 되는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를 통해서 법적 실효성을 좀 높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워낙 북한이 법이 잘 만들어져 있지만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번 육아법의 내용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그 기준들을 마련함으로써 법이 잘 지켜지게끔 하는 데에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런 변화, 법 제정,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반가워죠, 대단히. 근데 좀 반신반의할 것 같습니다. 수도 평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이 내려오고 뭐 위에서 이제 방침 같은 게 내려오면 제대로 빨리빨리 지방되는데 대한민국도 그렇긴 하겠지만 평양이랑 수도랑 지방의 차이가 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신반의할 것 같아요. 이 변화나 노력이 실제 이 아동들의 삶이나 건강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할까요? 나만은 솔직히 말해서 제 월급 가지고도 뭐 어느 마트나 인터넷이나 다 살 수 있잖아요. 또 인터넷에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 모르는 거 없이 잘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경제적으로도 어렵지만 국가적인 정상적인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고 북한 내 자체가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국제사회에서도 좀 관심을 돌려서 뭐 소중한 아이들이 그 건강 증진을 위해서 영양 공급을 좀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이제 아이를 적게 낳는단 말이죠. 비록 집이 좀 가난하고 힘들어도 아이를 적게 낳아서 잘 키워보자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아이 육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얼마나 이 아이들을 잘 보듬어주고 이 아이에게 영향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느냐가 그 민심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동은 가장 많은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한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북한 당국에서도 이 아동에 대한 것만은 최우선적으로 공급해야 될 좀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국제사회도 아동에 대한 지원만큼은 좀 열린 마음으로 많이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북한을 향해서 아동 기본권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이 많았는데요. 최근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어린이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북한도 많이 바뀌고 있는 듯한데요. 이런 변화의 흐름이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탈북민들이 갖는 직업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의사나 약사, 한의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도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는 조금 특별한 탈북 한의사도 배출됐다는데요. 북한 의대 선후배 사이라는 한의사들을 이상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서울 신림동의 다소 번잡한 거리에 자리 잡은 한 한의원. 문연 지 다섯 달밖에 안 된 곳이지만 대기실이 환자들로 꽉 차 있습니다. 저는 이 부근에 사니까 찾아오게 됐는데 굉장히 섬세하고 꼼꼼하게 해주시고
그 해당 90% 정도는 이제 다 났어요. 진료실에선 한창 진맥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몸이 아무래도 부어 있으니까 항상 무겁고 습이 있으니까 머리도 무겁고 몸도 무겁고 허리도 무겁고 그렇거든요. 그러니 아픔이 한 곳에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미미하면서 그래서 모든 게 가라앉는 거예요. 침상에선 유난히 굵고 기다란 침이 환자들의 몸 이곳저곳에 놓아지고 있었습니다. 1번, 2번, 3번 어디다 봐요? 예, 거기. 1번. 아, 선생님 너무 아파요. 아, 제발. 아, 너무 아파요. 다 됐어요? 북한의 의과대학에서 고려의학, 한의학을 전공하고 교수로 재직하다 탈북해 7년 전 남한으로 오게 됐다는 최한성 씨. 뭘 해야 할지를 몰랐던 탈북 초기,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생활하다 남한 병원들을 조금씩 경험해보면서 자신감을 얻었고요. 북한의 의학이 뭐 설비 상태는 뒤떨어질 수 있어도 아, 치료가 남한의 의학에 짝지지 않겠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 내가 어떻게 하나 여기서 내 소질을 한번 피워봐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북한에서의 20여 년 의술 경험을 남한에서 펼칠 결심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길로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아, 저 사람은 어디 아프겠구나, 저 사람은 어디가 있어 불편할 거구나 하고 제 눈에는 다 보이는 건데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치료를 해서 진짜 대한민국의 짐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5년간의 노력 끝에 올해 초 한의사 국가시험에 최종 합격했고 심술 전문을 내세워 지난 5월 한의원 문을 열었습니다. 침구학에서 침날의 두께, 자극 세계에 대한 게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그 한의학 책들에서 보면 그런 부분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대신 또 약에서는 한국 한의학이 또 많이 우월하죠. 한약 조제에서는. 약재가 부족한 탓에 상대적으로 더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는 북한의 침술. 그중에서도 안과 질환 치료가 특히 입소문을 타면서 개업 5개월 만에 벌써 단골 환자들도 많아졌습니다. 와서 제가 저는 10번 맞았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서 그래 엄마 눈이 흰자이가 돌아오고 눈이 생기가 생기는 거예요. 저 보는 사람들마다 너무 좋아졌다고. 한 방에 고친다는 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 기대 없이 말씀드렸는데 고칠 수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10번 정도 맞으면 뺄 수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현재 남한에서 활동 중인 탈북 한의사는 15명 정도. 대부분이 남한에서 한의대를 다시 졸업한 뒤 한의사가 된 탈북민들인데요. 다소 진입 장벽이 높은 한의학계에서 이런 과정 없이 북한에서의 경력만으로 남한 한의사가 된 건 최한성 씨가 11년 만이라고 합니다. 서울 왕십리에 있는 한 상가 건물. 이곳에도 탈북 한의사가 운영 중인 한의원이 하나 있습니다. 문을 연 지 10년이 넘은 곳으로 저희 방송에서도 한 차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탈북 의료인들의 남한 정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한성 씨처럼 11년 전 북한에서의 경력만으로 시험에 합격해 남한 한의사가 됐던 박진아 씨의 한의원인데요. 북한 의대 후배이기도 한 최한성 씨의 멘토, 숨은 조력자였습니다. 북한에서 우리가 이제 침을 넣을 땐 환자분들이 침 맞았을 때 자극이 없으면 자꾸 말하잖아요. 아니 왜 그 침을 맞았는데 땡기지 않고 아프지 않아? 이거 자꾸 땡기게 아프게 놔달라고 자꾸 자극을 달라고 자꾸 침을 넣은 한의사한테 말하잖아요. 근데 반대예요. 우리 한국사에서 제가 침을 놔보면 막 땡기잖아요. 그러면 막 빌 막 눌러요. 이게 너무 땡기는데 이게 뭐 잘못 넣은 거 아니냐고. 한의사 시험에서부터 한의원 운영까지 다방면의 조언을 얻어온 선배와의 영상통화. 한국사에서 나와서 이제 언어소통 문제 가지고 환자분들 그래 중국에서 오셨어요. 말투가 이상해서 그러더라고요. 북한이 하면은 아 그러셨구나 하고 그러는 거예요. 남한에서 한의학 박사도 따냈고
교수 생활까지 병행 중인 성공한 선배 한의사지만 후배에 대한 존경심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북한에서의 이제 그 경력을 보면 교수직에까지 있다고 오신 분은 우리 한성쌤 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 이제 학문적, 임상적 이런 지식은 탄탄할 거예요. 저희 후배지만 저는 이제 교수님이셨기 때문에 교수님으로서 존경을 하는 거고 그런 전문 지식이 탄탄한 것을 이것을 어떻게 이제 그 잘 펼칠지를 양의학과 한의학 양 한방을 모두 다룬다는 북한 의사로서의 활동 경험은 이런 탈북 의료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경쟁력. 통일이 됐을 때 분명히 또 이러한 의료인 집단이 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한의 이제 의료 시스템이라든가 대학의 교육 과정이라든가 교육 과정의 이제 이런 교재의 편제라든가 편집이라든가 이런 데서 장단점을 잘 취합을 해서 더 좋은 쪽으로 어떠한 이제 의견을 줄 수 있는 그런 집단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 한방 통합 의료를 넘어선 남북한 통일 의료를 꿈꾸며 탈북 의료인들은 이렇게 조금씩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통일 전망대 이상현입니다. 못 걷다. 네, 배구다. 걷다? 섬구다. 그냥 섬구다가 동사 같아가지고 유일하게. 뒤따르다와 비슷한 말로 어떤 일이 사이가 뜨는 것 없이 덧붙다라는 뜻의 북한말 겉무다가 있습니다. 주로 겉무더의 형태로 쓰이며 영옥의 눈길을 보자 나는 어쩌면 일이 겉무더 일어났다와 같은 예문이 있습니다. 겉무다? 겉무다.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요? 한자는 아닌 것 같고 순수 우리말을 쓰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말이 되게 달라가지고 좀 놀랐어요. 저희가 쓰는 실제로 쓰는 말이랑 굉장히 다르다라고 느꼈어요. 10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만끽하기 위해서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건조한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산불 조심 기간이 시작된다고 하네요. 산행도 좋지만 불조심 항상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